집중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김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확인하겠습니다. 뉴스원입니다. 금속법 혼란 막아라, 금융위 업권별 소통 행보 개선 여지 모색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 25일 시행됐으나 단순 예적금도 가입 시간이 대폭 길어지는 등 금융사와 고객 불편이 커졌다는 불만의 소리가 잇따라 나오게 되자 금융당국이 이를 진화하기 위한 업권별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 달 1일 서울시 중구에 있는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 경영자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어서 5일에는 금융투자업권 CEO와의 간담회를 갖습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금속법 시행과 관련해 협조를 요청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네,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금속법이라고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건데요. 또 일선에서는 창구에서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전보다 그래서 더 불편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법인 것만은 분명한데요. 금속법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간략하게 내용부터 볼까요? 예, 이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사들의 의무사항을 법으로도 강화한 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소비자가 뭐 단순한 변심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요. 계약 때 위법사항이 있으면 최대 5년 안에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설명이 부실해서 뭐 이후 있을 리스크 가능성을 몰랐다거나 계약 내용과 상품 내용이 달랐다거나 하는 등의 일입니다. 이미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고요. 금융사가 위법한 방법으로 금융상품을 판매했을 때 사후 규제도 예전보다 더 강화됩니다. 네. 사실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전화로 이제 보험 상품을 권유받았을 때 바쁠 때 이걸 또 권유받다 보면은 뭔가 좋은 것 같아서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뒤에 생각해 보니까 아 이거 좀 후회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 번은 좀 취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어떤 데에서는 되는데 어떤 데에서는 또 안 되고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이런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생겨난 건데요. 특히 단순 변심으로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됐다고 하는데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변심에 따라서 금융상품 구매를 취소하겠다. 이걸 청약 철회권이라고 합니다. 이건 금융사 잘못 없어도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환불도 받을 수 있고 위약금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이게 금융사별로 제각각이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법으로서 규제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장성 상품은 뭐 15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펀드성, 뭐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청약 철회권을 철회해야지 뭐 환불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위법 계약 해지권은 뭐 금융사가 판매 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위법사항이라고 하면 이른바 불완전 판매를 뜻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뭐 이후에 있을 리스크를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때 나오는 건데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좀 바꿔 좀 말씀드리면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 금지, 부당 권유 등의 금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사는 금융상품이 갖고 있는 수익성뿐만 아니라 위험성까지 얘기를 해야 되고요.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금융사는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보수, 뭐 투자 손실 위험 보험료 등은 뭐 소비자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해지권을 행사할 때 그 소비자들한테 과거 부여됐던 이 관련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금속법 시행으로 인해서 환불을 요구하신다고 해도 기한 내에 일단 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보험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에, 펀드 같은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에 대한 보장이 강화됐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만약에 분쟁 시에 금융사가 함부로 이제 금융사한테 소송을 걸지 못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냐면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자, 피해자들이 보험료를 청구했을 때
소송으로 막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원천적으로 이제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인데요. 예컨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분쟁 때는 금융사가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소송을 내면 안 됩니다. 또 이외에 뭐 다른 금융 소송권과 관련돼 있을 때도 2천만 원 이하의 소송이라고 하면은 금융사는 일단 조정이 있을 때까지 예, 기다려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 소비자들의 그 권익을 또 그들의 또 이익을 또 대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사와 그 소비자 예. 간의 조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법정 안에서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에 금감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요. 아니면은 보험사와 그 소비자 간에 1대1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됩니다. 다양한 방식의 조정이 있을 수 있네요.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법을 만들었다. 이것은 그동안 있었던 금융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 좀 스쳐가는 사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2019년, 2020년 올해까지 정말 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뭐 그리고 은행과 증권사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금융진들, 특히 은행장님들은 상당히 좀 올해 징계도 받으시고 지난해 징계도 받으시고 많이 분쟁이 쌓였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라임 사모펀드 사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DLF 사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갖고 금감원이 직접 이제 중징계를 결정을 하고 금융위원회에다가 이제 좀 알릴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들 상품의 몇 면을 보면은 물론 옵티머스 펀드처럼 처음부터 애초에 금융사도 속았을 정도의 사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원금에 대한 위험성 고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19년 또 2020년 이 상품들이 이게 좀 금융시장 격변에 따라서 원금 손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이 화가 나셨고 이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서 금융사들이 좀 분쟁이 많이 좀 겪긴 했습니다. 네. 원금 손실의 위험성이 왜 고지가 되지 못했을까라는 좀 이해되지 않는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는데도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선전하면서 금융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쉽게 말해서 ELS나 DLF 같은 경우에는 상품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융사가 이 소비자한테 안전하다라고 이게 강조만 했지 혹여라도 있을 모를 이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거였죠. 근데 그 설마했던 그 일이 2019년, 2020년에 그 금융시장 격변으로 인해서 일어났었고 이에 따른 원금 손실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제대로 고지받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원금 손실의 발생이 일어난 걸 보고 아 이거는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셨던 거고요. 네. 그런데 지난 25일에 금속보험이 시행되고 나서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예적금을 만드는데 30분 정도 걸렸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약간 과장인 것 같고요. 왜냐고 하면은 예적금은 사실 원금 손실 위험이 별로 없는 상품입니다. 만약에 펀드와 같은 이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게 은행원, 은행 직원, 증권사 직원이 일일이 다 이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상품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많이 보이고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은행 창구에서도 고객과 은행원과의 대화를 녹취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지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긴 한데 은행원도 좀 불편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자들도 많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게 금속법 위반 사항이냐 아니냐 확정이 좀 돼 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나 무인 단말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도 이거 금속법 위반 사항이 되면 어쩌지? 그러면서 잠정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금속법에 따라서 불완전 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 서비스나 무인 단말기의 서비스를 중단한 건가요? 예, 아직은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까요. 네. 혹여라도 이게 이후에 불완전 판매 소지를 주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서비스나 챗봇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과의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선택하게 된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금융이나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침이 좀 내려와 있지 않다 보니까 일선 현장에서 혼선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금속법이 금융 혁신을 가로막는다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아직은 법 시행 초기이고 계도 기간이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도 위반보다는
뭐 처벌 계도와 홍보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그 스탠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제도적인 이런 여러 개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이 아주 뭐 복잡화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뭐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늘 내 돈을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잘 생각하고 좀 더 똑똑하게 모든 상품들을 좀 잘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시장 변화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아무래도 이게 창구 영업은 좀 약간 위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불안전 판매라는 게 계약서에 사인을 놓고도 분쟁이 숨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비대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상 소비자가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해서 터치를 해서 선택을 해서 하는 그 상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책임 소지에 있어서 금융소비자 쪽이 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두고 봤을 때는 그 창구 영업은 좀 다소나마 좀 위축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대면을 통한 서비스가 더 많이 활발해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대면 서비스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들어갈 텐데요. 한 가지 질문 넘겼는데 괜찮을까요? 예.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을까요? 예. 자, 그러면 현장 은행들의 목소리 좀 들어보셨을 텐데 김 기자님은 근속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최근 금융사고라는 게 불안전 판매에 대한 책임이 분명 큽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판매된 금융상품에 있어서도 손실을 겪게 된 소비자들 중에서는 금융사들의 탓이다라고 화를 내시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지금은 투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고 과도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왜냐. 더 이상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 시대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투자자들도 보다 신중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은행들은 당연히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 계좌, 내 자산의 그 돈을 사실 빼가기가 좀 쉬운 측면도 있었는데 우리가 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잘 지키면서 금융 지식으로 잘 무장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금속법의 시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